왓썹 와코탭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건강하시죠 잘 지내고 계시죠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됩니다 아프지 마셔야 됩니다 지금 너무나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대구 경북에 계신 우리 와코탭 여러분들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굉장히 놀라운 소식을 하나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무신사라는 쇼핑몰은 모두 다 알고 계실 거예요 무신사라는 쇼핑몰은 정말 대단하고 엄청난 곳입니다 그 만드신 분은 이미 뭐 천상계로 올라갔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엄청난 성공을 이룬 그런 쇼핑몰인데요 사실 이 쇼핑몰의 시작이 무진장 신발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라는 커뮤니티에서 시작됐다라는 것을 꽤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 대표님이건 이 무신사의 이 소울 자체가 신발을 굉장히 사랑하는 문화이다 라는 말씀을 여러분들께 드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첫 번째 버전의 퍼렐 윌리엄스와 아디다스 콜라보레이션의 발매도 무신사에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것처럼 아디다스와 무신사는 굉장히 오랫동안 좀 타이트한 관계를 아주 가까운 친한 사이였고요 그리고 이번에 드디어 무신사라는 브랜드와 함께 아디다스가 콜라보레이션을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오늘 그 신발 한번 보여드리고자 하고요 요 신발은 울트라부스트인데 울트라부스트와 첫 번째로 진행한 국내 브랜드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 브랜드라고 부르긴 좀 어려울 수 있겠지만 국내의 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한글 에디션이 있었고 서울 에디션이 있었는데 국내 어떤 브랜드나 회사와의 콜라보레이션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무신사와 아디다스가 콜라보레이션을 한 울트라부스트의 경우는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싶어서 의미가 있는 제품이니까요 그래서 한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그동안 많이 아주 많이 리뷰를 했던 울트라부스트 그 박스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울트라부스트라고 쓰여져 있고요 고와 2분의 1 FW9884 라고 사이즈 탭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떻게 진행됐냐면 사실 무신사가 여러분들 2000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20년 동안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20주년을 기념해서 아디다스와 함께 축하의 의미로 콜라보를 발매했다고 해요 근데 울트라부스트에 여러 가지 버전이 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다른 버전은 아니고 울트라부스트가 지금까지 여러 버전을 냈지만 가장 인기가 많았던 1.0 제품에 콜라보를 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네, 울트라부스트 로고와 함께 아디다스 로고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속치가 이루어져 있고요 박스는 보통 울트라부스트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진행이 되는 박스다 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굉장히 사실 기쁜 마음으로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우리나라 브랜드의 선전을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국내 브랜드 이제는 브랜드라고 말해도 뭐 국내에서 가장 유명한 패션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무신사와 아디다스와의 콜라보 제품을 여러분들께 소개합니다. 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솔에 이렇게 무신사라고 굉장히 크게 박혀있는 것도 저는 정말 신기하고요 여러가지 신기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한번 이 신발을 제대로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부분 부분 뜯어 뜯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체적인 실루엣은 울트라부스트 1.0의 트리플 블랙 컬러예요 전체적으로 다 검정색으로 이루어진 울트라부스트 제품이고요 아웃솔에는 이렇게 하얀색 부스트 폼이 이렇게 노출되어 있어서 아 이 신발은 부스트 폼이 들어있어서 굉장히 편안하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마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컨티넨탈이라고 하는 타이어 브랜드 와 같은 고무를 사용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토션 시스템이라고 해서 가운데 러닝을 할 때 반발력이 좋다고 해야 되나요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러닝화 제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 제품만의 특징은 뭐냐면 지금 딱 봐도 아시겠지만 이 울트라부스트를 상징하는 이 세 개 스트라이프에 보면은 일단 여기가 영어 같고요 여기가 아랍어 같고요 무신샤 여기가 중국어로 뭔가 쓰여진 무신사 아 여기는 러시아어 같고요 무신우샤 여기는 한글로 무신사 여기 일본어 무신우사 라고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추측을 어떻게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특이한 것은 여기 한글 무신설 이렇게 자음과 모음을 떨어뜨려서 이렇게 디자인을 하셨네요. 그래서 여섯 개 나라의 글자로 이렇게 무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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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신사라고 쓰여져 있는 이 디자인이 이 무신사 콜라보레이션 제품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인솔에도 이렇게 무신사라고 쓰여져 있고요. 끈은 검정색에 스카치가 들어간 끈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올검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검정색이 아니라 군데군데 짙은 회색으로 이렇게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디자인의 제품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울트라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유광으로 쫙 은색으로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메탈이 고급스러운 느낌으로 들어가 있다 라고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옛날에 1.0 울트라 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검정색이었는데 여기에 보시면은 포인트가 이렇게 싹 들어가 있어서 이 신발이 옛날에 울트라부스트 1.0과는 다른 부분을 가지고 있구나 라는 것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모르긴 몰라도 무신사에서 이야기는 해주지 않았습니다만 소문으로 듣기에는 굉장히 리미티드 에디션이다, 굉장한 소량이다, 굉장히 구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라는 것은 여러분들 확실합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 무신사를 사랑하시는 분들께서 혹은 이 무신사와 아디다스 울트라부스트의 콜라보레이션이 멋이 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도전하셔도 후회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사실 울트라부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스트릿이나 뭐 캐주얼이나 포멀하게 입는 자리라든지 어디에나 좀 잘 어울리는 제품이기 때문에 혹 이 제품이 옷에 매치해서 입으실 수 있는 날들은 굉장히 많으실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품이 소량이에요. 그래서 3월 10일 날 3월 10일부터 바로 래플이 들어가 추첨을 통해서 화수목 3일 동안 목요일 자정까지 추첨을 받게 되고요. 그 중에서 당첨자만 구매를 하실 수 있게 되는 시스템이다 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판매 가격은 219,000원, 울트라부스트의 가격이 그대로 들어가 있는 219,000원입니다 착착 한번 보고 오실게요. 일단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소장을 위해서 탭을 안 떼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75를 보통 신고요. 요 제품도 275 제품인데 기존의 울트라부스트와는 조금 다르게 살짝 요 부분이 타이트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매를 한다면 반 사이즈 업 할 것 같아요. 쿠셔닝이야 뭐 여러분들 부스트입니다. 네, 부스트는 아시죠? 그리고 사실 위에다 신었을 때는 요 옆에 있는 글씨들이 많이 돋보이지는 좀 않아요. 그냥 요 끈, 스카치 끈이 굉장히 돋보이고요. 요 안쪽에 있는 네, 요거는 스페셜 에디션 티가 좀 난다. 요 안쪽에 있는 색깔 포인트가 일반 1.0과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열심히 설명해주고 있죠. 편하기는 오지게 편합니다. 네, 착샷까지 보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울트라부스트 1.0 같은 경우에는 러닝을 좋아하는 굉장히 많은 러너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는 라이프스타일 러닝화입니다. 막 선수들이 신는 용도는 아니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 조깅을 하거나 할 때 굉장히 편안한 신발이고요. 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서 무신사 국내 회사와 첫 번째 콜라보레이션이다 라는 데 의미를 또 둘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신사의 이런 움직임에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한정 된 수량을 가지고 발매하는 제품이다 라는 데서 의미를 찾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어디에나 잘 어울리는 이 무난한 디자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번 도전을 해보고 실제로 당첨이 되신 다음에 한번 신어보셔도 충분히 멋스러운 그런 매력을 발산하실 수가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느 날은 이렇게 화려한 신발을 신고 싶은 날도 있지만 어느 날은 남들과 똑같은 것 같은데 살짝 다른 이런 신발로 또 멋을 부려보고 싶은 날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오늘 제 리뷰를 보시고 관심이 있으시다 라고 할 경우에는 이번 돌아오는 화요일날 무신사 오후 2시부터 있을 래플에 한번 응모해 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께 어쨌든 울트라부스트는 리뷰를 굉장히 많이 해드렸지만 울트라부스트가 사실 해외의 많은 브랜드들과 콜라보레이션을 진행했었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어떤 브랜드와도 진행을 한 것을 제가 아직은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혹시 먼저 알고 계시다면 알려주시고요. 그런데 그 첫 번째를 무신사가 해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멋있다고 생각하고 요 신발 여러분들 관심 있으시면 정보 더 찾아보시고 응모해보시고 구매까지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은 생각일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재밌는 신발로 돌아오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We'll be right back.